죄송합니다. 여러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영상을 좀 켜게 됐는데요. 그냥 뭐 길게 말할 거 없이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 둘이 지금까지 2년 넘게 같이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둘이 잘 어울린다, 둘이 천생연분이다,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댓글들을 계속 서로 보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둘이 잘 되라고 응원 많이 해주셨고 심지어 축의금까지 내신다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오늘에야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둘 죽어도 사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2년 넘게 사귀라고 응원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절대, 저희가 사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태생적으로 서로를 이성으로 볼 수가 없게 태어났습니다. 네. 서로를 보면서 뭐 그런 이성적 설렘이나 그런 감정을 단 한 번도 네, 느껴본 적이 없고요. 당연히 앞으로도 그런 감정을 느낄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희는 사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입니다. 10년 가까이 지금 알고 지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사귀었으면 그 전에 사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꿈에서도 그러고 싶진 않고요. 그냥 저는 이 친구 얼굴만 보면 그냥 많이 화가 나고 많이 속상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이 속상하네요. 아, 속상해. 그만 봐. 웃기게 생겼어.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실망시켜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천생연분이라고 결혼까지 해라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이유를 좀 괜찮아? 네. 울어? 아니, 괜찮아. 저는 만일 결혼을 하게 되면 꼭 아이를 낳고 싶은데요. 박상현 닮은 아이는 정말 낳고 싶지 않습니다. 울어? 저도 마찬가지로요. 사귀지도 못하는데 결혼을 한다는 거는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르다 약간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뭐 사귀지도 못하게 사귈 수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결혼도 엄마! 네. 결혼 발이 너무 아픈데 저희는 결혼을 만약에 한다고 쳐도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퇴장과 동시에 이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댓글 보면 박상현이 천배는 아깝다 뭐 이런 댓글이 많은데요. 정말
당연한 거고, 예, 당연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왜? 그런 댓글 없었어. 있어. 없어. 내가 적었어. 그래서 저희가 잘 어울린다는 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 어울리지 않도록 조금 더 사이가 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네,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 며칠 동안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습니다.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미안한데 그 덤벼. 왜 화장실에서 생각하는 거를? 아,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저희가 실망을 시켜드린 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얘랑 저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에 칼이 여기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사귈 수 없습니다. 사귈 수 없습니다. 사귈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꺼봐. 어? 아, 끄라고 빨리. 아, 다른 거 찍었어. 왜 화장실에서 찍냐고. 아, 뭐야 이거. 뭐 떨어진 거.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이거? 어. 이거 그거잖아. 뭐? 그 얼굴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하는 거야. 해봐.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아, 손이 안 되는데. 아,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고 얼굴도 살짝. 아, 얼굴 화장했잖아. 아, 봐봐. 아, 저 얼굴도 화장했잖아. 살짝 이렇게 되면 좋아. 근데? 이거? 별로 좋진 않은데? 딴딴한데? 이거 발각질 지금. 아, 설마! 아, 미친놈이야 진짜! Let's go. Straight up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 been watching us. You could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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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better off eyeing us. Spectate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eer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around in the...